내 가슴에 새겨야 하는 단어 안전.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을 퀴즈로 풀어보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후끈한 현장으로 달려가 보시죠. 얼마 전 문수체육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그렇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7회 비대면 온라인 산업안전 골든벨. 울산하면 산업의 현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게 산업 현장 안전 수칙이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날 수 있는 골든벨. 지금 근로자분들께서 두뇌 풀가동 중입니다. 함께 가시죠. 도전! 산업 현장의 끼임 사고는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이 많은 울산은 사고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300명이 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아파요. 울산에선 지난달에만 3명이 일터에서 추락해 숨졌는데요. 이런 아찔한 사고는 늘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련한 행사, 바로 산업안전 골든벨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짝을 이뤄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제가 진행했어요. 그럼요. 진행을 어찌나 이렇게 잘하시던지. 도전팀들은 문수체육관에서 낸 문제를 각자 있는 곳에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비대면이었어요. 아, 비대면이어서. 취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전문화를 확산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산업안전 골든벨이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안전이 어떤 문화로 정착할 수 막 정착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예단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출제될 문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참고로 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단에 걸쳐 출제를 했고요. 저희가 그냥 볼 수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참여를 해야죠. 근데 또 2인 1조예요. 네, 제가 짝지를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예프트님 아닌가요? 그렇죠. 익숙한 분이시네요. 이제 이 행사를 지금 맡고 있는 예재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이 예재삼 팀장님이네요. 네, 실명 그렇게 공개도 되나요? 이미 나갔어요. 저희 좀 있어 보이게 예지팀 어때요? 좋아요. 예지력이 있다. 아니지, 없을 수도 있죠. 예지력을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팀 파이팅. 좋네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2번 문제. 자, 여러분도 한번 바로 맞춰보세요. 드립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그러게요.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할 때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왜 4번인가요? 왠지 느낌이 딱 4번에서 왔어요. 4번 비례가 날비자에 올레자를 써서 날아서 나한테 오는 이런 물체의 물건에 대한 위협을 있을 때 비례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멋있다. 그러면은 몇 번 정답 공개해야 돼요. 빨리 써야 돼요. 4번으로 정했어요. 정답판 들어주셨습니까? 4번이 많은데요? 근데 4번 그래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과연 1번도 보이고요. 3번도 있었고. 4번. 예지력이 통했네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 위험이 말이 안 되는 위험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물건이 날아오거나 해서 나한테 날아오거나 해서 생기는 위험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양식에는 굳이 저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비례 위험은 자연재해 아닙니까? 자연재해. 지금 자연재해가 닥친 것 같은데요? 아, 예측 못하셨네요. 제가 또 누굽니까? 대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눈썹이 휘달리도록 달려갔습니다. 참가팀을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지난해에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셨고 올해는 대학생들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소식 듣고 공부 중이거든요. 함께 가볼까요? 산업안전 골든벨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진짜 열공 중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데 전 하나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딱 봐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공부해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다 합니다. 의욕이 정말 넘치더라고요. 이게 또 혼자 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저희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데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기도 하고 3년 동안 우리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같이 이뤄내가면서 맞았던 부분이 많아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또 마음도 잘 맞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산업안전기사랑 건설안전기사도 같이 준비를 하였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바뀐 법령들이나 법을 좀 더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다시 풀다 보면 문제 형식도 알고 감도 잡을 수 있겠죠. 센스 있게 빨리 습득을 하면서 꼼꼼히 모니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법을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그 법을 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현장 실무에 나갔을 때 좀 더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미래의 안전공학자로서 참여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파이팅! 파이팅! 학생들도 이렇게 열심인데 기업 참가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정말 숨헉헉거리면서 이번엔 한 정유공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서 관리자, 감독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번 대회의 참가 동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럼요. 근무하면서 그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치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선배님들한테 작년에 치렀던 기출 문제들도 조금 봤고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좀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도전 중인 자격증 시험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이해하면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익혔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안전 골든벨 어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산업안전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뭐 현장에 일할 때 뭐 산업안전 안 다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유산 유니트 화이팅! 파이팅! 자, 이날은 140여 팀이 참가해서 열띤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경제를 내면서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지영 씨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예지 팀도 정말 두 번, 세 번 열심히 문제를 읽긴 했는데 제 눈빛 보이세요? 지금 약간 4번이다. 반쯤은 살짝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이번에도 4번이에요. 어렵죠. 탄그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쵸. 정답은 3번. 3번이었어요. 대박. 그러면 반했습니다. 이따가 패자 부활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분량이 끝났어요.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는 더해졌고요. 문제 난이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팀을 이뤄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를 알 수 있었는데요. 문제를 하나씩 풀고 마치고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은 머리로 또 가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마 참가팀 모두가 알 수 있었겠죠? 네. 정말 열띤 현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데는 정부나 지자체, 노와사, 근로자와 관리자,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모두가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다소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요. 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죄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안전한 울산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산업 안전 골든벨. 내년에 더 멋진 도전 기대해 볼게요.